경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전략을 나눠보는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채영 차장과 함께 과연 연준의 행보가 연착륙이 될지 경착륙이 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응 방법을 세워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차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6월 FOMC 회의 결과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한 여파가 좀 고스란히 국내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저께 미국 시장은 네. FOMC에 환호하면서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뭐 많은 투자자들이 믿진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당한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5월 달에 FOMC 우리는 그때 이제 쉬는 날이었고 5월 5일 날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올려도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그 다음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FOMC도 많은 뭐 국내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을 보더라도 주가가 강하게 출발해서 종가엔 거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로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이 다 아시다시피 6월 달에 75BP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를 올려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네. 일단 보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3월 달에 2.8%였는데 1.7%로 큰 폭으로 낮췄고 네. 고용도 파월 의장이 맨날 했던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미국 경기는 괜찮아. 경착륙 없을 거야. 연착륙 할 수 있어. 네. 그 근거에는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비도 탄탄하고 실업률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사실 실업률도 조금 높여져 봤습니다. 그 3월 달에 3.5%였는데 3.7%까지 높였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은 4% 이하면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요. 네. 실업률이 낮은 건 맞는데 그래 전망치가 조금 안 좋아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가도 또 높다. 물가도 또 높여 잡았고 그런데 중립금리를 지금 올해는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네. 이렇게 점도표를 찍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한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네. 사실 금리를 암만 올려도 금리를 75BP 아니라 100BP 올려도 경기가 좋으면 주가는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급락이 나온 거고요. 이건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미리 예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떨어졌거든요. 네. 네. 미국채 2년물이 3.2에 거래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미국채 2년물 수익금리가 3.2까지 떨어졌다? 네. 기준금리보다 낮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채권 시장은 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제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뭐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를 했다는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하는 데 좀 한몫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도 좀 충격을 받고 있고 세계 중앙은행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영국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이례적으로 좀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큰 축이 미국, 유럽, 중국 네. 일본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네. FOMC 있는 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20이 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20이에서 유럽도 사실 지금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네. 물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7월 정도에는 금리를 좀 올려야겠어요 라고 언지를 주고 나서 바로 이탈리아 금리가 급등해버립니다.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 뭐 스페인 예전에 2011년도에 피그스라고 했죠. 남유럽 재정 위기를 발발시킨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EU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니까 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금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아, PPP는 우리가 계속 팬데믹 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네. 그래도 우리가 너희 좀 안 좋은 나라들 뭐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계속 좀 우리가 채권을 사줄게 이렇게 진화에 나섰거든요. 아 유럽은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물가나 물가 수준을 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런 남유럽 재정위기를 일으켰던 국가들이 또 한 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보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렇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 길어질 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중국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다 급락했잖아요. 네. 유일하게 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인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를 네. 낮췄죠. 이제 중국이 상하이나 이런 주요 도시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6월부터 봉쇄도 풀고 금리도 낮추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 아직 그 소비자 물가, 네. 생산자 물가는 굉장히 높고요. 소비자 물가가 2%대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3% 중반대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를 낮출 여력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지금 당장은 유럽이나 이런 국가보다는 조금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낮추면 네.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혜는 조금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 낮추면서 인프라 투자 이런 거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부양책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것도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있거든요. 네. 3년임이 있으면 또 코로나 가지고 어제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살짝 하락한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또 코로나로 뭐 봉쇄한다 이런 이제 루머들이 돌면서 어제 살짝 하락했는데 아마 9월경 되면 다시 코로나를 잡겠다. 가을 되면 또 다시 팬데믹이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워지면. 네. 그러면 9월 되면 11일 시진핑 주석 연임 관련돼서 다시 또 봉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면 중국도 지금은 이제 기회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기회가 좀 길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짧게 내다보지만 그래도 그나마 글로벌 증시에선 중국이 좀 나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연준이 좀 강도 높은 긴축을 펼쳤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소비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물가를 잡는 데 힘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이 금리 인상만으로도 잡을 수 있을지 우리 경기에 대한 그 악화를 잡을 수 있을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면서 네. 연착륙할 수 있을지 네,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는 경착륙이라는 좀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뉴스를 쭉 보면은 지금 네. 파월 의장이 계속 연착륙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연착륙은 못할 것이다 라고 네. 하고 있어서 뭐 저 역시 연착륙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이후에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사실 모든 화살이 지금 파월 의장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때문에 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타이밍 늦은 네. 거 아니냐. 너무 늦게 한 거다. 네. 그런데 뭐 전 세계 누군들 전쟁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올해 초에 사실 인플레이션이 꺾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영향을 준 거고 파월 의장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공급 충격으로 연료 가격, 식품 가격 상승 이거는 사실 통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화 정책은 총 수요를 관리하는 거지 공급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연준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나요? 공장을 돌게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이게 사실 파월 의장의 손을 떠난 건데 결국은 파월 의장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조차도 수요를 관리해서 잡겠다. 이 이야기는 즉 연준이 금리를 높여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이 수요,
줄일 수 있는 수요보다 더 많이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거는 곧 수요를 파괴하는 경착륙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하고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이제 FOMC 발표했을 때 FOMC 이제 75BP 올릴 때 네. 미국의 소매 판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건 주목을 못 받았어요. 소매 판매가 0.3% 감소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휘발유 가격이 두 배가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한 4,000원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리터당?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름 넣다 보니까 다른 걸 못 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가 3.5% 감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지 않잖아요.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그냥 사나요? 네. 아유, 그냥 살 수 없죠. 네. 할부로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부담이 생긴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부담이 생기면서 자동차부터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8% 빠졌거든요. 네. 가격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투자자들 생각에서는 야, 지금 돈도 없는데 금리도 올라가서 뭐 할부를 하면 비용도 훨씬 더 올라가는데 테슬라가 이 가격을 높였어? 잘 팔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는 지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지 안 둔화되는지 매주 발표하는 애틀랜타 연은에서 그러니까 모든 지표 그러니까 주간 나오는 지표들을 감안해서 올해 GDP 그러니까 2분기의 GDP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전망치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 초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2.5%였거든요. 네. 그런데 FOMC 날 공교롭게도 함께 이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을 0.0% 정확히 이야기하면 -0.0012%입니다. 오히려 하락이네요. 네. 네. 1분기에 미국 GDP 성장률 -1.5%였거든요. 네. 근데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한데 미국이 두 개 분기 연속 이제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은 지금 그거를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뭐 경기도 못 잡고 물가도 못 잡을까 봐 지금 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좀 좋으려만 네,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도 그리고 FOMC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여유롭게 다가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 발표되고 나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먼저 잡히긴 했는데 어제 또 다시 상승을 했잖아요. 정말 그 총재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말이 네. 그 유가는 사실 바이든이 잡아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사우디를 설득하든 이란을 설득하든 러시아와 협상을 하든 아니면 자국에 리그스를 늘려서 기름을 많이 생산하든 네. 바이든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파월한테만 시선이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우디 이제 7월 13일 날 이제 사우디 방문하거든요. 네. 뭐 미안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우디와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게 빈살만 왕세자 지금 네. 사우디 실권자죠. 그 가스크지 이제 살해 배우로 막 지목하면서 인권 문제를 들이밀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란의 핵 협상 이거를 잘 매듭을 풀어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좀 못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 가격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네.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모기금리 올라가니까 주택가격 자산가격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도 주값이 계속 올라갔죠. 근데 지금 미국 모기지금리가 6%대, 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5% 후반, 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저께도 미국의 주택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주택지표 판매량이 14% 감소가 있었는데 주택가격이 좀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에서 이제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게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잡힌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수 있어서요. 좀 고통스럽겠지만 하반기에는 좋은 날이 좀 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개인 투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긴축에 더 큰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가상자산 시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일단 좋은 호시절은 끝났죠. 호시절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는 많이 풀렸을 때는 주식에도 가야 되고 부동산에도 가야 되고 워낙에 지금 미국이 4조 달러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9조 달러까지 늘어났잖아요. 그건 정말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았었던 돈을 푼 시기였는데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쪽 저쪽 갔다가 이제 그걸 지금 다 회수하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라도 보이고 그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라도 받고 이 회사가 무슨 돈을 버는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상화폐에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가상화폐가 처음 올라갈 때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되게 이게 재밌는 짤을 하나 봤는데 SNS에서 네. 뭐 연예인이 뭐 재밌는 예능 방송에서 뭐 가상화폐로 돈 잃었다며 형은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올라갈 때는 아무도 거기에 태클을 걸지 않지만 떨어질 때는 밸류에이션을 꼭 따져보거든요. 네. 그러면 가상화폐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유동성 때문만 올라간 자산은 유동성이 빠지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주식 빠질 때도 마찬가지 논리지만 주식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몇 배인데 PER이 10배 미만이고 PBR이 1배 미만이면 굉장히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밸류에이션을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글쎄요. 아마 조금 더 고통스러운 기간이 좀 강할 수도 있다. 왜냐면 올라와도 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까지 짚어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상 빅스텝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텐신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19조가량의 외국인 자본이 이탈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강하게 또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전망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빅스텝 이야기는 뭐 그 전부터 나왔고 75BP 올릴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50BP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뭐 블룸버그에서 뭐 금리가 역전되면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 유럽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야죠. 유럽은 마이너스거든요. 일본도 마이너스고 그럼 그 돈이 다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는 사실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이미 반영도 좀 많이 된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도 미국이 75BP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75BP 올려? 5월 달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부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지금은 이제 총수요로 관리할 수 없는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물가에 따라서 물가가 높다라고 해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 올려야 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우리 스텝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안 올릴 때 우리는 벌써 선제적으로 세 번씩 네 번씩 올렸거든요. 근데 미국이 뒤늦게 급한 불 떨어졌다라고 해서 75BP 올리는데 우리도 따라 올린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글쎄요. 뭐 그 지지난주에 이미 한은에서는 50BP도 가능하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50BP까지는 가능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리도 지금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는 당연히 올릴 건데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국이 또 빅스텝을 하면 어쨌든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우리의 스탠스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 추정치 하회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증시가 악재가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한방 먼저 맞긴 했어요. 그 미국 증시가 급락하기 시작한 게 1차적으로는 FOMC 이후. 네. FOMC 이후 이제 5월 6일부터 50BP나 올렸네 그러면서 한번 급락했고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막 올리고 하니까 타깃이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2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서 2차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둔화는 이미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올라갈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고 실적이 살살살살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없고 일단 선반영은 했기 때문에 크게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전략으로는 많이 떨어진 종목들보다는 오른 종목들이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 사기 어렵겠지만 네. 그런 종목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거 삼성전자가 6만 원겠네? 내가 지금 현금이 있어.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는 게 이제 인간의 심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삼성전자, 네.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은 계속 빠지고 지금 강한 종목들은 요새 뭐 2차전지 네.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엊그저께 주가 급락할 때도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네.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인 것들을 거스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도 악재는 그 산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푸틴이 핵전쟁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주면서 악재가 언제쯤 해소될까, 과연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떤 일각에서는 3,000피 회복도 가능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네, 3,300까지 간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유동성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거고 네. 3,000포인트까지 갈래도 여러 가지 일단 기업의 실적이 조금씩 둔화되는 부분들, 경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린 것만큼 목표 주가를 좀 낮춰야 되거든요. 아니면 네.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정하는데 금리가 올리면 밸류에이션을 낮춥니다. EPS도 지금 좀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3,000포인트는 너무 좀 과한 욕심인 거고. 뭐 물론 이제 3,000포인트 가면 좋겠지만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급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서 뭐 주식이 반토막 난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경기 침체가 여러 번 왔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버블이 있지 않았을 때는 20, 30% 조정으로 끝난 침체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에서 30% 정도 하락했거든요. 네. 여기서 더 급락한다라는 가정은 좀 심하고요. 이제 하반기에 미국이 긴축하는 속도를 조금 완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시절에 그 관세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네. 수입품 관세가 오는 7월 달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연장 안 한다라고 한다면 수입물가 낮출 수 있는 작년 6월부터 옐런 재무장관이 계속 이야기하던 미중 관세 낮춰야 된다. 네.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USRT에서는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6월 말 정도면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7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공식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발등에 불 떨어졌죠. 지지율 40% 밑에 이제 선거 앞두고 있는데 네. 지지율 4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안 좋은 이야기만 드렸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네. 긍정적인 뉴스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그런 반등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어떠한 섹터에 좀 눈을 좀 돌려야 될까요?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반도체 사야죠. 반도체. 반도체. 네. 왜냐하면 그렇게 상황이 급변해서 무언가 좋아지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원화가 강세로 원화가 이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좀 많이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네. 이제 삼성전자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뻔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한국소재증권 박재형 차장과 함께 6월 FOMC와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반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가 많이 흔들려서 투자자분들 힘드셨을 텐데 저희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박재형 차장과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